네, 썬데이 기타 시작합니다. 플레마 시리즈, FC 시리즈. 얘는 20번대네요. 핑크핑크 하죠. 브리티스트는 영국 느낌의 브리티시 디스트 느낌인 거네요. 영국 밴드 중에 또 그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안틱 몽키스라고 있는데 진짜 너무 좋죠. 걔네들 사운드가 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핑크가 되게 예쁜 핑크이긴 한데, 핑크가 약간 더 베이비 핑크였으면 좋겠는 느낌이었긴 한데, 이 핑크 나쁘지 않죠? 제가 좀 핑크를 좋아하니까요. 네. 게인, 볼륨, 톤. 네, 세 가지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무게 볼게요. 140g. 네, FC 시리즈 다 140g입니다. 그러면은 브릿디스트. 네,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템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드 오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플레마입니다. 핑크. 자, 네, FC 시리즈 브릿디스트. 네, 브리티시 디스토션이고요. 네. 뭔가 영국적인 느낌의 왜곡, 호호. 영국적인 느낌의 그 디스토션을 좀 원하신다면 사용하라고 했는데, 영국 느낌이 아니라 이 재팬 느낌도 좀 있어요. 네, 네. 재팬 일본 느낌의 그 정갈하고 깨끗하고요. 네, 그런 느낌의 디스토션이라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또 블랙 디스토션하고는 정반대 결이 너무 다른, 너무 그렇죠. 예쁜. 역시 핑크. 예. 와, 얘 사운드 너무 좋네요, 얘. 근데 가격이 같아. 5만 천 원.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그 호불호예요. 네. 네. 취향 차인데, 네, 블랙 디스토션은 좀 그냥 진짜 이펙터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내 기타 소리를 어떻게 한 번만 저기 좀 다르게. 아. 이렇게 좀. 아니면 브릿지 부분이나 이런 데서 한 번 빡 줄 때 막. 야이씨. 너네 아니, 들어라! 저런 기타에서 저런 소리가 막 존재감에 좀 그런 느낌의 디스토션이었다면, 얘는요 그냥 곡 전체적으로 샥 발리는 메인 디스토션.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으로. 자, 그러면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팬더고요. 가요. 디스토션이 이래야지. 와, 이게 진짜 좋다. 이 팬더예요, 팬더. 트윈 리버브. 와, 팬더에서 너무 예쁜 게 디스가 발리는데? 얘는 거의 뭐 디스토션을 뱉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와.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와. 이게 뭐 이게 설명에 따르면요. 뭐 예. 70년대 뭐 빈티지의 그 영국 브리티시의 느낌을 그 준다 하는데, 아니 모던이야 모던. 아닌데 그냥 좋은 건데. 아닌데 진짜. 70년대 와. 이랬으면 70년대 뭐 난리 났었. 그러니까 이미 뭐 더 뭐, 이상 발전도 없이 그냥, 거기서 머물러도 되는데. 아닌데 설명이 잘못됐네. 네, 와 너무 웃기네요. 와 진짜 설명 뭐라 되는지 알아요? 영국의 디스토션을 원한다면. 은행을 깨부시지, 은행 뱅크를 깨부시지 않아도 네. 70년대 분위기 전체를 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대. 야, 저건 잘했네요. 표현을 너무 잘해놨죠. 네. 그러니까 비싼 돈 들이지 않고도 내가 쉽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와, 이게 이름은 또 청출어람이네. 그렇습니다. 자, 볼륨감도 지금 갑이 되게 역각 세요. 지금 거의 반도 안 올랐어요. 네. 9시 반. 게인도 지금 줄였는데도 엄청나게 먹네요. 진짜 잘 묻어요. 거의 뭐 디스토션 사운드를 끌어당기네요. 그쵸, 서스틴. 서스틴 이렇게 먹어야죠. 게다가 디스토션 좀 하이게인이거든요. 네. 근데 없어. 네. 잡음이 없어. 그러네. 화이트 노이즈 없죠. 미쳤네 이거. 안에 회로 진짜 정리 잘 되어 있는 거야. 진짜. 와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게 풀 볼륨인데도 이래.
와. 풀 볼륨, 하이게인 풀 볼륨. 게다가 게인이 지금 낮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거의 풀인데. 네. 그냥 풀로 올려볼까? 이 정도. 와, 그럼. 오, 깨끗해. 오, 깔끔.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샬로 네, 마샬로 넘겨보고요. 네. 마샬로 하면 큰일 날려나? 뭔가 큰일 날 것 같죠? 오, 예. Yeah. Ready. 이거 마샬 전용이다. 아, 너무 잘 어울린다. 마샬 전용이다. 마샬. 너무 잘 어울린다. 예. 야, 이 끝내준다 이거. 와, 진짜 끈적끈. 오, 좋다. 딜레이 한번 넣을게요. 얘는 가격 51,000원이야. 와, 야. 와. 그렇지 이게 이 플레마가. 와, 얘 되게 너무 웃긴다 얘. 와, 끝내준다요 이거. 아, 진짜 너무 웃긴다. 어떻게 좋냐? 이거 진짜 너무 웃긴다. 아, 그럼 우리 너무 디스 잘 붙이는 거 아니까 싱글로 한번 싱글로 한번 가봐. 싱글로 가면. 와, 이게 너무 웃긴다. 싱글에서도 또 어떻게... 높은 점수 나오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아니 플레마 막 울리다가 웃기다가 지금 난리도 지금 아니네요. 뭐 갖고 노는데 사람을 와. 슬쩍. 예, 이거 참. 아, 그리고 이거 그 우리 리뷰 배열 순서 누가 정했지? 뭔가 되게 재밌는 상황인데요. 그래요. 그래도 마샬에 마샬 갑니다. 예. 이거 봐. 아, 네. 와, 너무 좋아, 너무. 와, 이게 그 진짜 브리티시 락에서 이런 사운드로 되게 그러니까 그 싱글에다가 팬더 뭐 텔레에다가 이런 디스트 막시절. 와, 딱 그 사운드네요. 네. 이게 영국 사운드지 이게. 네. 와, 이거 마샬 전용? 네. 기타는 안 가리고? 네네네. 기타에 따라 또 색깔도 확 바뀌고. 네. 와. 어우, 진짜 좋다. 장난 아니야. 그러면 팬더의 싱글, 네. 팬더의 싱글 갑시다. 마지막으로. 오케이. 아,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그렇죠. 곡에 여기 딱 여기까지 물려가지고 막 치면 와, 그리고 너무 깔끔하니까. 아, 좋다, 진짜 좋다. 그치, 좋다. 자, 그럼 톤 조절 살짝만 해볼게요. 예? 우선은 마샬에 다시 한번 하고요. 자, 톤 볼게요. 가장 어두운 톤. 저돌적으로 자기 컬러 완전 확실하고요. 개성도 진짜 완전 넘치고요. 그 영국 사운드답게 독하네요. 독해. 그냥 그 존재감이 네. 굉장히 센데 날카로워. 그러면서도 이제 이 디스트 이 게인하고 톤만 좀 잘 잡으면 아이. 이제 험버커나 리어로 갔을 때 곡에 그 이렇게 묻어나는 게 이게 아이. 예쁜 디스트라는 게 딱 들려가지고 너무 좋네요. 아, 이거 큰일 났네 또. 아, 점수를 뭐 왔다 갔다 이거 줘야 돼? 그래서 점수 났어요. 아, 이게 51,000원이라고 이게? 이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네. 요새 디스토션 한 그래도
쓸만한 거 뭐 보수나 이런 거 10만 원 줘야 되잖아. 10만 아 그렇죠. 12만 원 뭐 11만 원 뭐 이 정도가 요즘 이제 좀 가격이 그래도 낮은 뭐. 근데 또 요즘에는 환율 때문에 아 또 조금 예, 올라. 아, 자, 아 이거 한 줄평을 줘야 되는데. 아 네, 한 줄평을 줘야지. 지하향 좀 주십시오. 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어. 역시 블랙보단 핑크지. 예, 그렇죠. 블랙핑크. 아이 그래 뭐 몇 점 줘? 블랙보다 와. 핑크. 와, 아우 그 가사에 있어요. 블랙보다 핑크? 어, 진짜? 블랙핑크 노래 가사에. 아 있어요, 있어요. 어, 블랙보다 핑크 뭐 이런 게 있어요. 하하, 오이, 오호, 오호, 5만 1,000원. 몇 대 몇? 9.5. 9.0. 얍, 얍, 얍. 이게 한 6개월 전, 3개월 전이어서 이거 만점도 더 받았겠죠? 어, 맞아요. 예. 0.5점, 1점 정도 깎인 거는 네. 뭐 거의 만점이라고 하죠. 디스토션에서 만점이죠. 예. 네. 그래도 5만 1000으로 해서 아, 뭔가 좀 있겠지. 예. 라는 생각. 네. 그리고 디스토션에 대한 그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서 약간의 그 좀 그 여지를 남겨 놓은 점수. 예, 그렇죠. 어. 근데 이게 보통 보면 그 소위 말하는 싸구려 디스토션이나 싸구려 이펙트에는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싸구려 냄새가 나요. 아, 그쵸. 그쵸. 그냥 어, 아, 이거 지금 뭐 이렇게 디스토션 이러냐 막 이렇게. 그렇죠. 근데 결점이 없습니다. 어. 이게 싸구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아, 우리 점수 다 줬죠? 마무리하면 네,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계속 사운드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럼 오늘 플레맛 브리티스트 한번 해봤고요. 영국 사운드인데 좀 일본틱한 사운드도 있고요. 그리고 험보커랑 그리고 마샬의 진짜 찰떡인 그런 디스토션이라는 거 네. 오늘 조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 멋진 기와 함께 올 건데 네. 플레맛 시리즈예요. 네. 또 네, 근데 색감이 아주 그냥 샤방샤방 네, 진짜 너무 예쁜 색감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기어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